GPT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더욱 똑똑해진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품의 출시 예정 소식만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많은 기업들의 인공지능 스피커 출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OpenAI의 GP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작업용 비서를 만들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작 파일을 GitHub에 공유 중입니다. 채널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짧은 감사의 인사를 만들어서 클립보드에 저장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빈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열어줘. 시도했습니다. 클립보드에 감사 인사가 저장되었고 바탕화면에 thank you message.txt라는 빈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열었습니다. 만들기 시작. 먼저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한 다음 적당히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해줍니다. 전선들을 연결해주면 완성이에요. 이대로 케이스 안에 우겨넣으려고 하니 너무 지저분하군요. 기판을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줍니다. 훨씬 정돈돼 보이네요. 케이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전자부품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만든 다음 하나씩 조립합니다. 전체적 디자인을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면 미리 판단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버튼이 눌렸을 때 빨간 버튼이 네모로 변하고 글자도 챗GPT 웹페이지 느낌이 나도록 구상합니다.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펌웨어를 만들면 완성 직전이네요. 버튼 테스트, 타이핑 효과 테스트. 이제 인공지능 세팅만 남았어요. 일단 이름은 자비스로 정해요. 친구 같은 말투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싶어서 단톡방의 데이터를 다운받아 자비스에게 제공해주고 이 채팅 기록을 참고해서 대답하게 시켰어요. 응 몰라. 응 귀찮아. 뭐지? 시킨 대로 했다지만 어이가 없네요. 위계 질서를 알려줘야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아들이오며 주인이시여 무엇을 위해 저를 부르셨는지요? 이건 또 너무 부담스럽네요. 적당히 설정하고 컴퓨터 제어 방법을 설명해주면 제 컴퓨터를 자비스가 제어할 수 있게 되었네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줘. 시도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열렸나요? 데스크톱에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을 켜줄래? 시도했습니다. 데스크톱에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이 열렸나요? 롤 게임을 켜줘.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있을 거야. 시도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이 잘 실행되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무엇을 만들지 관심이 생긴다면 알림 설정해주세요. 주제는 사격입니다.